그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모렵도 그냥 막 그냥 뭐 이거 하고 싶고 막 챙겨도 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 그러는데 과연 내가 나한테 맞는 주어진 게 이게 맞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 노력하는 노력파야. 응, 노력파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크게 성공을 하거든. 오늘은 2024년 하반기에 또 우리 개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개띠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개띠분들이 끈기가 없어. 얼른 얘기를 한다면은 뭐 끈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끈기가 없는 사람이 한 60%는 된다. 60%는 된다. 한 가지를 한다기보다 그럼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이것도 갖다 하다가 또 그냥 찔끔 저것도 하다가 찔끔. 근데 하고 싶으면 욕심은 많아. 뭔가를 다 하고 싶은 이 포부 궁금증도 있고 막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 하나만 한 외골수로 파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질 않아.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요것도 해야지 되겠고 요것도 해야지 되겠고 그러면은 끝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내가 이거 하나를 완벽하게 해서 놓고 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쉽게 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러고 하다가 아 이거보다도 다른 걸 갖다 그냥 또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걸 좀 한다. 그러면은 찔끔찔끔찔끔 하다가 완벽한 그림이 안 되잖아. 그치? 아, 그쵸. 그러다 보면은 세월만 낚아가고 내가 해놓은 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청학만신님 말씀드리는데 개띠분들요 힘들 내셔갖고 끝까지 갖다 하나를 갖다 성장을 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개띠분들만의 선생님 다른 팁에서 우리 개띠분들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 장점이 있다면은 자기를 많이 보호를 하지. 자기 보호하고 내 식구부터 알아. 내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만큼 믿었다가 이 사람들이 뭐 이 직장 동료가 됐든 뭐든 내가 한 번 두고 마음을 주면은 끝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해도 오로지 그럴 수 있지 뭐 하고서는 계속 그 사람을 좋다고 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지만 싫은 거야. 뭔 얘기인 줄 알지?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는 상처를 입고 크고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 크단 말이야. 그렇게 상처를 입어갖고 막 이 마음 앞에 할 게 아니라 어느 선 적당선 사람이라서 적당선이 있어야지. 너무 지나쳐도 안 돼. 지금 이 개띠분들이 좀 그런 게 좀 있고 활동력은 많아. 그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몰입도 그냥 막 그냥 뭐 이거 하고 싶고 막 챙겨도 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 그러는데 과연 내가 나한테 맞는 주어진 게 이게 맞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 노력파는 노력파야. 노력파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크게 성공을 하거든. 개띠분들이 성공을 하면 크게 성공을 해. 근데 첫째 이제 얘 담배 피시는 사람들은 이제 이 폐를 조심하셔야지 되겠고 건강 특히 이제 위나 이제 폐 종류로 이 개띠분들은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 그러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람을 너무 믿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쯤 어느 선을 좀 걷으면 좋겠다.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 그럼 배신당하고 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거를 다 주고 싶고 내가 좋으면은 끝까지 다 줘버리는 거야. 내가 먹든 입에 있는 것까지 줘야지 성향이 풀리는. 그런 성품이 있다가 보니까 항상 나는 항상 내가 당하기만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고 이래서 이 개띠분들은 그래도 이 타고난 이제 복들도 다 개개인이 있잖아요. 네네. 생일 따라서 틀리고 그런데 특히 이제 자손의 복은 있어. 자손의 복이 개띠분들이. 자손의 복은 있어. 그럼 개띠분들 선생님 그래도 하반기 선생님이 또 좋은 띠로 뽑아오셨는데 하반기 우리 개띠분들 좀 운세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반기에 개띠분들은 좀 풍류를 많이 준기를 나이 잡으신 분들은 뭐 풍류를 즐긴다는 것은 뭐 여행을 다니든 뭐를 다니든 그건 넉넉하다는 뜻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이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더 발전해서 가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자제분들은 이제 새로 이제 구상한 게 있으면 올해서부터 준비를 해갖고 내년서부터 한번 사업이든 뭐든 뛰어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개띠분들 중에서 하반기에 한번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제 내가 새로운 걸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시는 분 하세요. 아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아, 운기가 많이 좋은가 보네요. 운기가 좋아.
참 마음이 네. 착해. 이 개띠분들이 다 뭐 이 사람이 상대성이잖아. 아무리 갖다 착한 사람도 상대방에서 나를 건드면 내가 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근데 하도 세상이 엄한 세상이고 그러기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남한테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개띠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거든요. 네. 그 상처를 입지 말고 이제 더 이제 승승장구 해가지고 잘 갖다 풀려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외 말하자면 제외라는 것은 이렇게 부부나 누구나 인연이 없었다가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제외 문도 갖다 열리거든요. 결혼 못하신 분들은 결혼할 수가 있고 혼사의 문도 갖다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결혼하실 분들 힘내시고 결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면 되겠죠 선생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